한국을 억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중국 역사를 왜곡하는 줄 알아.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펼치지. 무슨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. 한마디로 정치야. 혐한 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만들잖아. 한국인 아니면 한국이란 나라를 중국인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이제 호칭을 정리해봤어. 첫 번째는 다 알 거라 생각해. 이제 빵즈 같은 경우는 형도 알잖아. 까오리 빵즈 뭐 빵즈고 되게 많아. 우리가 짱깨를 부르는 것처럼 짱깨 뭔지인 줄 알아? 아 중국인 비하는 단어지. 어 그치. 근데 그게 국어 사전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중국집, 중국 음식 뭐 이런 게 나와. 우리말 사전에 비하 단어가 아니야. 원래는 아니야. 빵즈란 말도 마찬가지야. 빵즈라는 게 원래 빵죄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거든? 빵죄가 뭐냐면 방망이야. 딱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다리미질 있잖아. 그 당시에 그 툭툭툭 치는 거. 근데 이걸 왜 우리한테 불러? 되게 많아. 왜 빵즈인지 이렇게 부르게 된 계기가 되게 많은데 몇 개를 얘기해 주자면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들, 한국을 억까하는 사람들, 한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빵즈는 멍청하다. 근데 이 멍청한 게 왜 빵즈야? 연결이 안 되거든? 빵즈는 그냥 방망이야. 시간을 좀 거슬러서 건륭제, 젤롱 황디라고 있어. 요즘은 건륭 황제 당시에 이제 조선왕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.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원 화성을 지은 정조 보 대략 그쯤이거든? 조선왕이 3개 9개도를 받고 이제 건륭제가 조선왕을 초청을 해서 같이 술을 먹었어. 이제 황실에 들어가서 조선왕이 쫄아 있는 거지. 이거 그 사람들 주장인 거지? 그 사람 주장이지. 이제 이렇게 막 쫄아 있는 거야. 옆에는 막 궁녀들 막 몇백 명 몇천 명 있고 호위무사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거지. 쫄아 있었대. 밥 먹고 술 먹는 자리니까 이제 손을 닦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 손 닦는 게 그릇 이게 어항같이 엄청 삐까뻔쩍한 양동이었나 봐. 딱 올라왔는데 위에 막 꽃도 있고 막 되게 화려한 거야. 물이. 조선왕이 그게 식전 국인 줄 알고 국물인 줄 알고 그걸 마셨대. 그래서 건륭제가 그걸 보고 니그 빵 죄라 했어. 근데 이 뜻이 한자는 한 개의 한자 안에 뜻이 진짜 많아. 다른 뜻이 있어. 빵 죄에 멍청하다. 어리석다. 이제 약간 더 기분 나쁜 건 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왕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 칭찬하는 줄 알고 깔깔깔깔 웃었대. 그래서 온 궁이 떠들썩했대. 이런 썰이 있어. 그치 팩트는 아니지. 이제 중국 일부 한국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억까하는 애들이 이게 통설이지. 이게 그들의 통설이야? 어. 자, 두 번째 썰은 고려 인삼. 까오리 빵즈. 빵 죄야 빵 죄. 뜻이 두 개야. 빵 죄가 하나는 방망이고 하나는 인삼을 뜻하는 거야. 우리 조선 이전이 고려잖아. 그 당시 상인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어. 중국 인삼을 많이 팔았지. 되게 유명했거든. 교류가 되게 많았어. 그때부터 지어진 별명이야. 진짜 오래된 별명이야. 고려 인삼부터 나온 거야. 그리고 또 마지막 번째는 조선 여자들은 방망이를 하잖아. 그리고 조선 남자들은 지게꾼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조선인들은 처벌을 당할 때 매를 맞잖아. 그래가지고 이 조선인들은 뭐 이렇게 막대기를 좋아하냐 해서 빵즈. 그렇다는 설입니다. 그치. 이제 빵즈 말고도 다른 게 하나 더 있어. 이건 요즘 생긴 거야. 내가 전 영상에도 말한 것처럼 한국을 억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중국 역사를 왜곡하는 줄 알아. 한국 사람들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줄 알아?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. 관우가 한국 사람이다. 맹자가 한국 사람이다. 제갈량이 한국 사람이다. 한자가 한국 거다. 한국인들이 이런 말을 해 라고 알고 있어.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펼치지. 무슨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. 한마디로 정치야.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들고 혐한 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만들잖아. 그래서 우리나라가 별명이 하나 생겼어. 우주국. 유저우거라고. 우주국.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. 왜? 야 그럼 다 너네 거 해. 뭐 이런 느낌이야. 그냥 우주 니네 거 해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이게 존나 답이 없는 거라니까 이게? 이게 그러니까 정치 이게 진짜 선동이 존나 무섭다니까. 중국은 언론이 존나 무서워. 말도 안 되는 주장 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. 아 씨 한국 사람이 공자가 자기 나라 거래. 야 씨 그 뭔 개조 같은 소리냐. 이런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이제 이게 하도 퍼지니까 야 우주 니네 거 해 씨 이렇게 된 거야. 이게 존나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. 아예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 버리니까 뭐. 근데 이런 게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도 있지만 문맹률이 높아. 좀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. 오늘이야 괜찮지만은 이 전 세대 우리 세대 말고 이 전 세대의 중국인들 존나 높아 문맹률. 실제로 일단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어떨 것 같아? 무조건이야.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 언론 플레이에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 시바고라고 해. 시바국. 시바 나라옹 국. 진짜 혐한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입에 붙었고 아예 한국인 부를 때 야 샤오 시바라고 그래. 조그만 시발놈. 아 시아오가 그 작다. 어
걔네들은 무조건 소를 써. 아, 한국을 부를 때?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시발을이라는 시발 시발이야. 이 중국인들은 이 발음이 안 돼. 그래서 조선족들도 아 시바 깨새끼야 이 시바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. 발음이 안 돼. 릴 발음이? 어 잘 안 돼. 근데 중국어 발음이 더 어려운데 유독 이 릴 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시바 시바로 말을 해. 그거 있잖아 얼. 어 얼하고 르는 달라. 르가 아니잖아. 르리잖아 르. 이게 안 된다고 르.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시바를 많이 쓰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이면 시바 시바 이러는 거야. 그리고 또 중국 요게 지바라고 있어. 이거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지바랑 시발이랑 섞어가지고 지들끼리 시바라고 만든 거야. 한마디로 시바라는 거는 중국 욕 반? 한국 욕 반 같은 느낌이지. 지바라는 게 성기를 뜻하는 건데